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명절 이후에도 연휴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그 긴 날들을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미산에도 갔다 오고요. 또 장로님들하고도 하루 놀고요. 막국수집에도 갔었고요. 또 날이 추워지니까 날씨가 이제 달라지니까 양말도 사러 갔다 오고요. 양말 사러 가서 보니까 한쪽 구퉁이에 넥타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넥타이를 제 손으로 사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땐 아버지 넥타이가 다 제 거였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골라서 제가 맸고 그리고 나서는 사다 주는 대로 선물 받는 대로 맸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네, 양말 가게에서 샀는데요. 15,000원 줬어요. 값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뭐 150만 원짜리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손으로 골랜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긴 연휴를 통해서 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내일 모레 또 그 전에 일터로 갈 수 있는 거,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 하여튼 어딜 가야 되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공부하러 가야 되고 일터에 가야 되고 이게 감사해요. 갈 데가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기뻐한다고 한 이 글은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워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또 어떤 것을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괴로움, 어려움, 고통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명절이면 힘들고 어렵게 어디를 가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기꺼이 감당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 못했습니까? 원수 같았습니까? 내가 그때 그 오솔길을 걷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저 인간을 거기서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사랑이 식었거나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꾹 참고 다니는 이유는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 출산한 아기 엄마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아기를 돌보고 젖을 먹이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 갑자기 염소가 되셨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둥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마음 상할 일이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아니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찬송가에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어떻다고? 많다고.
주님 뜻대로 살려 하면, 교회에서 일하려 하면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찬양 대원들 오늘 막 주일이 돼서 그냥 기쁨으로 막 설레서 막 왔어요? 아니면 아 짜증나 하필 끼었어, 안 가면 또 다음 주에 지휘자가 째려볼 것 같고 그래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교회에서 일하려 하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본문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 믿어서 성도된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하였고 교회를 위한 고난을 자신에게 채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이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한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에 나를 불러줬다, 나를 써줬다, 감격하는 거. 나를 불렀어, 나를 그거 하래,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일하는 그런 하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이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말하고 감당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 부를 소자, 콜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일을 맡기셨다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 맡기셨다고 하는 소명감과 사명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 맡기셨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피하면 안 돼요. 교사, 찬양대원, 선교회원, 뭐 선교회 임원, 속회를 맡았든지 안내를 하든지 뭐 선금연을 하든지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고난을 자신에게 채워야 됩니다. 지난 말씀잔치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이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 시간을 쓰는 거, 돈 쓰는 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은 예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제정신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정신 갖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 애들 말로 딱입니다. 딱 맞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정신을 갖고 봉사하면, 섬기면, 일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감추어졌던 비밀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원어로 보면 비밀은 입을 닫다, 입을 닫다 그런 뜻이 있고 닫혀 있고 감추어져 있는 신비로운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추어졌던 비밀이 결국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격으로 감격해서 그걸 선언한 겁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탁월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유명한 맛집 사장은요 음식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맛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집에 가면 갈 때마다 맛이 똑같잖아요. 가끔 텔레비전 같은 데서 뭐 맛집의 비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소개해 주잖아요. 믿지 마. 여러분 같으면 다 밝히겠어요?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건 말 안 하는 거예요. 말하면 등신이야. 훌륭한 사업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세계 3대 비밀이 있는데 첫째, 영국 여왕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둘째, 축구선수 호나우두의 몸무게를 알지 못한대요. 근데 뭐 이거는 호나우두만 그런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우리 찬양대원들 몸무게 밝힐 수 있어요? 비밀이잖아, 그죠? 비밀이야. 또 하나는 코카콜라 제조 방법이래요. 이 비밀이래. 콜라는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음료지요. 물론 어른들에게도 썩 도움이 되는 음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이 코카콜라의 비밀 그 제조 비법을 금고에 넣어놨답니다. 겉포장에는 설탕, 탄산수, 뭐 카라멜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말하는데 그 1%도 안 되는 그 비밀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밝히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콜라의 비밀을 알으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게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이처럼 감추고 또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또 비밀은 원래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비밀은 언젠가 밝혀지게 돼 있죠. 누군가에게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거 어떻게 됐죠? 그 다음 날로 다 알게 돼요. 제가 오래전에 장로님들하고 주일 저녁에 중요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오늘 이 얘기는 절대로 나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일이 성사된 뒤에 이야기가 나가는 건 괜찮지만 이건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 손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집에 가셔서 이거 절대 비밀인데 당신만 알고 있어 아마 그러시고 그 다음날 출근하신 것 같아. 근데 또 사방에다가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랬다는 모양이에요. 다 알았어.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질 않아서 그랬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실수록 더 널리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결국 언젠가는 다 밝혀지겠죠. 코카콜라 제조 비법도 결국 훗날엔 밝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기쁨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밝혀진 비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최고의 비밀, 가장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비밀을,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된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어도 복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달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복권 있잖아요. 복권, 로또라고 그러는 거. 복권을 당첨 사가지고 당첨이 됐는데도 안 찾아간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약 4,900만 명쯤 된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넘는다 그러는데 전 국민이 한 명당 복권 맞고도 돈을 안 찾아간 거예요. 그 안 찾아간 돈이 얼마냐? 3,800억 원이나 된대요. 근데 대부분 5등 당첨자래. 5등이 5천 원인데 글쎄 이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은행에 가지를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등에 당첨되고도 돈을 안 찾아간 사람이 지난 10년간 32명이나 된대요. 그 돈이 600억 원 정도가 있답니다. 그런데요, 제발 좀 복금을 찾아가라고 막 적극적으로 홍보해도 안 찾아간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뒤져봐요. 근데 1년이 넘었으면 안 된대요. 1년이 넘으면 안 준답니다. 알아서 좋은 일 했은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을 받고도 복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명기 33장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신이라, 아이 내 이름을 대면 어떻게 명절 지났다고 막 같이 노는 거야. 자기 이름 됩니다. 신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렇게 자기를 향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할 줄 알아야 돼. 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 명예, 권력, 학벌, 세상적인 조건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학벌, 더 예쁘고 더 멋지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얼굴 가리고 손 묶여가지고 댕기는 사람들 보세요. 다 한결같이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예쁘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서울 한강변에 이사 간 분을 만났어요. 밤이 되면 뭐 그냥 그 한강 다리가 다 보이고 뭐 거기 한강이 보이고 아주 전망이 좋은가 봐. 그래서 제가 좋으냐고 물어봤어요. 일주일 좋더래. 일주일 동안은 그냥 밤마다 밖에 내다보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밖에 내다보고 그래. 일주일 지나니까 쳐다도 안 본대. 그래서 내가 일주일씩 바꿔 살자 그랬지.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세상에서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구원받음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는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편 144편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래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행복을 선언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비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을 전하려고 했어요. 28절 29절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이래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 찍은 사람들은요, 보여달라고 안 해도 자꾸 보여줘요. 누가 보고 싶대? 괜히 보여줘. 또 유명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요, 이 말 저 말 하다가 그 말하고 맞지도 않는데 자기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말해요. 누가 듣고 싶댔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먼저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비밀이자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때로는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해 괴로움을 받기도 했지만 바울은 기쁨으로 감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심정으로 일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아니 우리들의 삶이 하늘의 비밀이며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지는 짐 감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도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